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코스피는 200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사실. 네, 일단 오늘 좀 다양한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오늘 증시가 계속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 증시는 이제 일단 처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오늘 급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3천억 달러 상당의 수입,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면서 1980포인트 선까지 빠졌는데요. 장중 그러다 이제 2000포인트 선을 좀 다시 올라서면서 조금 다시 좀 안정세를 찾는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계속해서 중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또 관련 이슈가 계속돼서 언급된 만큼 이미 증시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다시금 장 막판에 2000선을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출발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달러가 미중 무역 분쟁 우려와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면서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에 이제 달러원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오늘 현재 1196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1196원대 움직임 거의 8원 정도 상당히 좀 급등한 그런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환율 쪽에서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도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그쪽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규모가 우리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쪽도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오늘 좀 꽤 올랐습니다. 8원 이상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2000선을 좀 하회했던 이유 중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네. 거기서 이렇게. 근데 이게 10% 관세 부과거든요.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네. 일단 최근에 이제 7월 30일, 31일 이제 이틀 동안 중국과 미국이 상하이에서 일단 무역 협상을 가졌는데요. 네. 당초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종료되었던 가운데 구체적인 성과가 언급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사실 좀 협상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뭐 중국 언론이나 미국 측에서 협상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또 9월 추가 협상 일정까지 발표되면서 또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조금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뭐 관세 부과 발표 이유를 들면서 이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미국산 수입 뭐 농산물을 수입하겠다고 했으나 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좀 언급을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현재 중국의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은 멈춰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로 또 중국이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상충되면서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불확실성이 주말을 앞두고 다시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또 하필 또 금요일 날 나와서도 이제 주말 휴일 동안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최근 시작된 좀 이제 일본이랑 한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면, 일단 먼저 7월 1일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 좀 반도체 소재 부분일 텐데요. 뭐 반도체 소재 등을 비롯해서 뭐 여러 품목에 대해 이제 대한국 수출에 대한 심사나 이제 승인 절차를 강화하면서 조금 이슈가 불거졌고요. 이때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서 실무회담이 좀 진행이 되었고, 이런 실무회담 진행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의견 대립이 좀 심화가 되었고요. 최근 또 국회 이제 대표단이 일본 자민당과 면담 소식에 좀 관련 이슈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양국의 이제
뭐 이런 면담 사실 직전에 이제 뭐 취소되면서 네네. 또 관련 이슈가 사실 또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러면서 오늘 달러원 환율이 이제 8원 가까이 급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2000포인트 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으로 작용했는데요. 또 이와 동시에 사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일본 증시도 이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관련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